자, 이제 채널 코딩에 대해서 한번 그래서 이제 뭐 2G, 3G, 4G, 5G에서 여기는 이제 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자, 이제 이동통신 쪽에서, 여러분들이 사용됐던, 그런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문제가, 요게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예상 문제로 준비를 하시고, 예, 요건 나왔죠. LTPC 나왔고, 이제 컨볼루션도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폴라 코드라 그래가지고, 예, 이게 어떤 건지 그거를 좀 잘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선 이제 기본 이론부터 좀 얘기를 드려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채널 코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고요. 이제 그 forward error correction 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같은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forward라는 거는 어떤 순방향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얘랑 이제 상대적인 게 reverse라는 게 있어요. reverse error correction. 이거는 역방향이라는 거죠. 얘하고 똑같은 게 ARQ라 그러죠. Automatic Repeat Request. 그래서 Repeat. 그래서 ARQ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다른 말로 백워드라 그러죠. 리버스 대신에 리버스 대신에 얘가 이제 포워드니까 요거를 백워드. 그래서 요거를 다른 말로 BEC라고도 얘기하죠. Backward Error Correction이다. 그래서 이제 Forward Error Correction이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FEC 요거하고 BEC 요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비교를 한번 간단하게 해보면은 요거의 이제 개요는 FEC는 에러를 검출하면은 에러를 검출하면은 얘는 자체 수정을 해요. 자기 스스로 수정을 하는 자 이런 코드인데 ARQ라고 얘기하는 거는 자 에러를 검출을 하면은 자 재전송을 요청하는 거예요. 재전송을 요청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게 예, 바로 뭐냐 예, FEC다라고 얘기를 이제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수정을 하니까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은 여기서 보내면은 요 프로세싱을 여기서 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요것만 있는 거예요.
코드만 존재해주는 그런 부분들인데, 얘는 자 여기서 이제 전송을 했어요. 그러면 에러가 검출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거를 요청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백워드 에러 커렉션이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거의 종류는 크게 블록코드 하고 난 블록코드가 있어요. 블록코드와 난 블록코드가 있다. 그래서 이 블록코드도 다시 여러분들이 그 선형이 있고 순회가 있어요. 선형이 있고 순회가 있다. 선형, 그래서 예, 이 선형하고 순회. 그래서 이 선형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해밍 코드, 뭐 해밍 코드, BCH 코드, 리드 솔로몬 코드, LDPC 코드 이런 것들이 다 선형 코드죠. 그런데 이 순회 코드에 뭐가 들어갈까요? 바로 사이클릭 코드라는 게 들어가요. 사이클릭 코드. 사이클릭 코드가 자, 선형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해밍, BCH, 리드 솔로몬, LDPC 같은 거. 여기는 이제 사이클릭 코드가 들어가요. CRC가 아니고. 자, 여기도 여러분들이 컨볼루션 코드가 있죠. 컨볼루션 코드가 있고 터보 코드 같은 게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면은 여기도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스탑 앤 에이트 ARQ 방식이 있겠죠. 그리고 또 여기도 컨티뉴스 ARQ에 고백 앤 ARQ 방식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셀렉티브. 셀렉티브 ARQ 방식 같은 게 여기에 있다. 그러면은 요거에 장점 두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장점 두 가지는 뭡니까? 예, 바로 이거는 역방향 채널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예, 바로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송할 수가 있다는 거죠.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송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큰 장점이죠. 그래서 이제 실시간으로 연속적인 정보를 전송할 수가 있는 거죠. 계속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건데요. 얘는 보내면은 얘가 이렇게 해줘야지 그 다음에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실시간이 될 수가 없죠. 실시간이 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자 꼭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실시간 요구되는 그런 분야에 많이 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동통신. 여러분들이 휴대폰 통화 같은 거 할 때 이런 데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FEC는 이런 장점이 있구나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얘는요, 에러를 검출만 하잖아요. 얘는 검출만 하니까, 어떻게 돼요? 간단할까요? 복잡할까요? 간단합니다. 신뢰성이 간단하죠. 이 구성이
얘가 간단하다는 이런 장점이 있는데 여기에 단점으로서 이제 얘가 구성이 복잡해진다는 이런 단점이 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얘는 뭡니까? 역방향체는 필요하니까 지연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 서로 크로스해서 생각을 해 줄 수 있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단점을 가지고 어디에 적용되는 거냐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은 여기는 이런 거가 요구되는 이동통신 이런 분야, 뭐 위성통신, 우주통신 다 마찬가지죠. 여기는 어디죠? 여기는 바로 데이터통신 분야에 이런 게 적용이 됩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트레이드 오프 관계죠. 실시간인데 여기 실시간이 안 되고 자, 복잡하죠. 종류는 이런 것들이 있다. 개요는 이렇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좀 들어가 보자 이런 얘기죠. 뭐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이제 요거의 최신 기술은 뭘까요? 요거의 최신 기술은 바로 요런 부분들이 되겠지. 그런데 요거의 최신 기술은 뭐가 될까요? 이거의 최신 기술은 하이브리드 ARQ 기술 같은 게 최신 기술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이브리드. 혼합했다. ARQ하고 FEC하고 혼합한 그런 부분이라는 것도 정리를 간단하게 해줄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언제 탄생한 겁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우주 개발하면서 나온 거예요. 여기가 이제 지구다. 여기가 이제 화성이다. 여기 이제 우주선이 보이저라고 그랬죠. 네, 여기 이제 여기서 전파를 보냈어요. 여기서 에러 검출을 했어요. 재전송을 요청하면은 이거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전파가 여기까지 가는데 꽤 오랜 시간 걸리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여기서 상황 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에러 검출되면은 자체적으로 수정하는 이런 시스템이 여기서부터 나왔던 거죠. 그래서 나사에서부터 이런 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어디서요? 이런 쪽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거죠. 이동통신 분야에서. 탄생은 이렇게 우주통신 같은 데에서 탄생했던 부호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바로 포워드 에러 커렉션이라고 했던 거예요. 채널 코딩 기술인데. 자, 그러면 이제 레이아웃은 좀 말씀을 드렸고 이제 FEC에 대해서 조금씩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오늘 좀 나가야 될 분량이 생각보다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다 끝내야 되니까 자, FEC는 여기 여러분들이 이 종류의 여러분들이 그 블락하고 난 블락, 비블락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이제 이 블락 코드, 이 블락 코드하고 난 블락 코드하고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블락 코드가 난 블락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 이 대표적인 어떤 그게 리드 솔로몬 같은 게 있어요.
리드 솔로몬 코드 같은 게 있습니다. 리드 솔로몬은 방송용에 만약에 쓰이는 거는 방송용에 쓰이는 거는 요 블락이죠. 여기가 이제 정보, 여기는 리던던시, 요거는 전체 비트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전체 비트가 해주는 이제 그런 부호가 여러분들이 리드 솔로몬 코드죠. 이 블락 내에서 에러 정정을 에러 제어를 블락 내에서 다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리던던시 비트가 되고 이게 바로 정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방송용 같은 경우는요, 얘가 207 바이트예요. 얘가 187 바이트입니다. 그리고 얘가 20 바이트예요. 그래서 에러를 몇 바이트까지 정정할 수 있냐면은 10 바이트까지 정정할 수가 있어요. 10바이트. 10바이트. 그래서 여기 20바이트 가지고 여기서 10바이트까지 에러 생기는 거를 잡을 수가 있어요. 정정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블록 코드다. 그래서 블록 코드는 블록 내에서 에러 정정이 되는 그런 코드를 블록 코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블록 내에서 에러 정정이 된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블록 코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난 블록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비블록이다. 난 블록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런 메커니즘이 아닙니다. 얘는 대표적으로 이 컨볼루션 코드라는 건데요. 이 컨볼루션 코드는 여기에 정보가 K가 있다면, 자, 여기 쉽게 해야 되니까, 요게, 자, 여러분들이 이제 블락이 없다 이런 얘기죠. 이제 블락이 없어요. 블락이 없다는 거는 자 이렇게 보면은 자, 그게 이제 뭐를 지금 얘기를 하려고 얘기를 하는 거냐 하는 걸 한번 잘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요 K가요. 자, 이런 식으로 요거는 현재, 과거, 얘 때문에 메모리가 필요한 거예요. 요게 N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르죠. 그래서 블락 내에서 에러 정정이 되는 게 아니죠. 그림의 표현이 조금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비블럭이라고도 얘기하고요. 난블럭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런 걸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블락 단위 보안은
불락 내에서 아라정정이 되지만 비불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현재 정보 불록뿐만 아니라 과거 정보 불록, 과거 정보 불록, 과거 정보 불록, 과거 정보 불록. 이건 뭐죠? 과거 정보 불록이에요. 그래서 얘는 그냥 뭐 N, K 이렇게 표시하지만 얘는 N, K 가지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속장이라는 거를 하나 더 표시해줘요. 이 구속장은 이 시스템 같은 경우는 볼까요? 이 시스템 같은 경우는 3이 되겠죠. 3. 구속장이 3이다라고 얘기를 이제 해준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이것도 그림을 좀 이쁘게 그릴까요? 여러분들 좀 길게 그리자. 얘가 두 비트라면 얘는 좀 더 많은 거지?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게 3이 되는 거예요. 요거 결정은 세 개가 있어야지 된다. 요 두 개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얘는, 이거는 207이죠. 이거는 187이죠. 근데 얘는 구속장이 하나가 더 표현된다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블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비블락. 그래서 메모리가 필요하다. 메모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왜 메모리가 필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예, 바로 과거 블록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디코딩 할 때는, 예, 디코딩 할 때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되게 두 개 이렇게 나눠 봤는데,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애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해밍 코드, BCH, 뭐 LDPC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죠. 여기에 해당하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거는 컨볼루션, 그 다음에 터보 코드 같은 게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메모리가 요구된다는 게 중요한 컨셉이 돼주는 거죠. 메모리가 필요하다 하는 얘기를 자, 기억을 좀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뭐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해밍부터 한번 쫙쫙 한번 들어가죠.